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 어른들 상에만 오르지 부엌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. 대구 내장은 장기젓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 고루고루 해서 꼬박 눌려. 이거 지난번에 대구 장기젓 담아 놓은 거거든요. 이 모리를 다 해서 눌려서 대구 내장을 모리래 모재기. 모재기. 예, 모린데 이 장기젓을 이거를 눌려야 돼. 그래야 이게 꽃가지가 안 피고 안 상하거든요. 그래서 옛날부터 엄마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씻어가지고 양념해서 먹어요. 안 버려요. 왜냐하면 김장할 때 대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해놓고는 김장한 양념이 남으면 여기다가 묻혀서 먹어 맛있습니다. 예,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예. 나 이제 피가 사갔잖아요. 이거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이렇게 하면 얘가 딱 맞아요. 그때 2주라고 하죠? 네. 조금 덜 해도 양념이 들어가서 다시 삭혀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. 잘 사가네. 다시 3분 더 씻어야 돼. 이걸 다 안 버리고 이렇게 해 먹인다고. 아, 그건 또 씻어 먹어야 돼. 예, 안에 내장, 삼겹. 이게 입에 들어가면 네. 이 딱딱하잖아요. 네. 이러면 이빨과 이래 누르면 이 빠지게 돼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은 안 먹고? 안 먹고, 예. 아. 이거 먹는다고. 아이고, 이것도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? 예. 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 없어요. 대구 장기젓은 무가 들어가야 맛있어요. 근데 이 굵게 썰이도 맛이 없고 아주 적게. 옛날처럼 예쁘게 안 썰어도 요 정도 하면 돼. 괜찮아. 요 정도는 괜찮아. 아, 얘보다 좀 더 얇으면 좋고. 괜찮아. 이 정도 되면 왜냐면 소금 간을 하면 또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다 소금 간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물이 많이 나거든. 그러니까 잠깐 해가지고 콕 짜서 잠깐. 잠깐만 한 3분? 간 하면 돼요. 오리나 좀 짜서 안 되니까. 예.
옛날에는 장지 젖을 하면 아주 고급 음식이거든, 대구가. 예, 아무나 사서 먹을 수 없는 또 생선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 밑반찬 해놓으면 어른들 상에만 오르지 부엌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. 부엌 사람들 먹을 게 어디 있어. 하루 세 끼 상 올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 참 주방장들이 슬퍼지요. 잠깐 해도 무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. 네, 씻으실 거예요? 예, 씻어가지고. 아, 또 꼭 짜야 되나요? 예, 꼭 짜야 돼. 같이 무쳐. 마늘 다진 거. 오, 듬뿍 넣었어요. 예. 이런 게 듬뿍 넣어야 맛있어. 깨소금. 아, 깨소금. 응. 참기름. 아, 설탕 조금만 넣어요. 예. 바로 먹어도 되지만은 가진 양념 해가지고 한 3일 숙성시키면 양념이 여기 다 배어 들어가서 한 맛이 더 있어요. 지금 봐도 맛있게 먹었는데. 옛날 숙련이 말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. 식감이 참 좋은데요. 좋지요 이게. 네. 그래 내가 이 장지하고 알을 내가 고집을 1년을 했잖아. 이것 때문에 이거 좀 남기고 젊은 사람들이 좀 배워서 했으면 싶어서.